안녕하세요, 스마일러입니다. 오늘은 왕도마뱀 친구들을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왕도마뱀 친구 중에서 가장 많이 알려진 친구가 지금 저를 열심히 보고 있는 이 사바나 모니터. 이 친구가 왕도마뱀 중에서 아주 대중화가 많이 된 가장 대중화가 많이 된 1위인 친구죠. 이 친구가 있고요. 사바나 모니터 다음으로 2위를 차지하고 있는 친구가 누구냐 하면 바로 요 친구. 보이시나요? 이 친구 날 모니터라고 하죠. 자, 이 두 친구를 오늘 한번 제가 소개해 드릴 건데요. 자, 왕도마뱀 중에서는 가장 많이 대중적으로 알려진 친구들이에요. 이 친구는 완전히 베이비고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분양되는 왕도마뱀 중에서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요. 어릴 적에는 이렇게 앙증맞은 외모 때문에 가장 대중화된 왕도마뱀인데요. 이 도마뱀이요, 나중에 크면 제가 아까 보여드린 이 친구 1m 넘게까지 크게 된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나중에는 이렇게 너무 대형 도마뱀으로 크다 보면 네, 파양하는 경우도 많고 하기 때문에 아주 신중하게 분양을 해야 되는 친구임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아주 많이 분양도 되고 있고 판매도 되고 있는 친구죠. 정말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분들이 분양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자, 요렇게 생긴 사바나 모니터. 왕도마뱀들 중에서 크기가 가장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보여드린 대로 1미터까지 자라는 대형 도마뱀이기 때문에 사육장도요, 충분히 큰 사육장이 준비되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이런 친구가요, 핸들링이 아주 잘 되고 테임이 아주 잘 돼서 아주 순하게 키운다고 해도 언제든지 야생의 본능이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야 되는 친구이기는 해요. 그리고 이 친구들은 아기 때는, 지금 이 친구는 한 20cm 정도 되는 친구인데요. 아기 때는 충식을 위주로 먹여야 돼요. 그래서 귀뚜라미 이런 걸 먹이다가 상황에 따라서, 얘가 크기에 따라서 이제 뭐 고기나 생쥐 뭐 이런 걸 먹이시면 되는데, 이 사바나가요, 사이테스 2급이잖아요. 그만큼 개체수가 좀 줄어든 데는 또 이렇게 개인 사육을 하면서 고지방, 생쥐나 이런 건 너무 지방을 너무 많이 먹여서 보통은 이 친구들이 그 지방간이 와서 합병증으로도 많이 죽는다네요. 그래서 그런 것도 유의해야 되는 친구고요. 자, 그래서 입양을 하고 싶다면 정말 심도 있게 공부를 좀 하고 키워야 되는 친구이기도 합니다. 아, 그래도 이 외모를 보면 사실 누구나 다 끌릴 수밖에 없는 외모이기는 해요. 안녕. 이렇게 저를 위협하는 이 숨쉬는 소리마저도 귀여운 친구입니다. 자, 두 번째로 제가 또 소개해줄 친구는 이 친구. 지금 은신처에 숨어있는 친구인데요. 제가 지금 카메라를 들이대니까 아주 지금 당황한 눈빛이 보이시죠? 그리고 제가 입구를 지금 막고 찍고 있으니까 애가 더 어리둥절, 어떡하지? 하는 표정이에요. 자, 이번에 이 친구를 소개할 건데요. 왕도마뱀 중에서는요, 거의 반수생파 충류라고 해야 될 정도로 물을 좋아하는 나일 모니터인데요. 이 친구도요, 주로 뭐, 어류, 뭐, 민물 조개, 뭐, 음식은 가리지 않아요. 그래서 뭐, 보통은 자연에서는요, 썩은 고기도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아, 저희는 지금은 아직 어려서 충식을 먹이고 있는데, 귀뚜라미를 먹이고 있고요.
저희가 이 지금 성체 친구가 없고 베이비만 있어서 비교 대상이 없는데 얘도 크면은 사실은 사바나 모니터보다 더 많이 크는 친구이기는 해요. 그리고 금액대가 이 친구도요 아주 저렴해요. 보통은 한 10만원 네 10만원에서 15만원 전후로 다 이게 이제 분양이 되고 있는 친구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네 분양이 많이 되고 있는 친구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 친구의 단점은요 사바나 모니터보다는요 더 사나운 성격과 그리고 성장 속도에 있어요. 성장을 어떻게 하냐, 성장은요 좀 천천히 더디게 하지만 이 친구는요 1m50에서 보통 2m까지 자라는 엄청 대형 도마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바나 모니터처럼 똑같이 나중에는 키우다가 파양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는 도마뱀이기도 해요. 지금 제가 고정을 해놨더니 아이가 지금 무척 당황하네요. 그 다음 성체식 크기가 더욱 커져서 사육장은 정말 큰 사육장을 해야 되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친구는 거의 반수생 파충류인데요. 이 친구가 주로 사는 곳이 뭐 이집트 뭐 수단 이런 곳에 주로 서식하고요. 나일강에서도 서식을 한대요. 그래서 나일강의 이름을 따서 나일 모니터라고 하는데 주로 이 친구들은 물속에서 거의 나일강에서 거의 지내기도 하고요. 나일강의 특성상 나일강에는요 사자, 악어 뭐 이렇게 아주 다양한 이 나일 모니터의 천적들이 살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나일 모니터는 항상 긴장을 하고 살 수밖에 없어요. 자기보다 더 상위의 포식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항상 예민하고요. 그리고 쉽게 길들여지지 않아요. 그래서 어린이들이 키우기에는 좀 적합하지 않은 도마뱀이고요. 그 다음에 이 친구들은 UVB도 갖춰줘야 하고요. 그 다음에 사육장도 커야 되고요. 더러워할 수 있는 사육장의 바닥재도 깔아줘야 되고요. 그런 친구입니다. 일생을 물가에서 보내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물통을 큰 걸 준비해 주시면 수영하는 그 모습을 자주 목격하게 되고요. 지금 제가 소개해드리는 이 사바나 모니터나 나일 모니터는요 사이테스라고 네 멸종위기종 2급에 속하죠. 그러다 보니까 꼭 서류가 있어야 되는 개체들이에요. 모든 왕 도마뱀은 사이테스 2급이기 때문에 저렴한 가격 때문에 무서류 개체들을 상당히 많이 존재해요. 무서류 개체는 절대 NO! 정확한 테임을 하지 않으면 물 수 있으니까 이렇게 꼭 장갑을 끼고요. 이렇게. 자, 이렇게 생긴 나일 모니터이고요. 지금 네, 아직은 베이비라 제가 웬만해서는 건들지 않고 있는데요. 오늘은 영상을 찍기 위해서 잡다 보니까 되게 긴장했나 봐요. 그래서 잡히다가 짜잔 이렇게 대소변 또 봤답니다. 자, 나일 모니터하고 사바나 모니터를 오늘은 살짝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자, 표면에 등 이런 점박이가 있는 거는 비슷비슷해요. 잠시만요. 몸의 색깔은 다르지만 이렇게 나일 모니터도 이렇게 몸에 점박이가 있고요. 이렇게 사바나 모니터도 이렇게 몸에 점이 있어요. 그리고 발가락을 보시면 사바나 모니터는 딱 이렇게 예쁜 발가락인데 비해서 나일 모니터는
발가락이 좀 길어요. 지금 제가 아빠를 보여드리고 싶지만 아빠를 다 꽁꽁 숨겨가지고 보이는 게 쉽지는 않네요. 잠시만요. 둘 다 비슷비슷하게 생겼는데요. 자, 이렇고요. 얼굴 두상도 한번 볼게요. 나의 모니터는 조금 뾰족하죠. 그런데 사바나 모니터는 좀 동글동글한 편이에요. 그리고 꼬리 모양은 이렇게 몸에 비례해서 꼬리가 그렇게 길진 않아요. 그런데 나의 모니터는 몸에 비례해서 꼬리가 아주 길어요. 이 친구는 지금 베이비핸드도 불구하고 한 30c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생겼고요. 그 다음 제가 잘 보여드리는 배는 이런 모양이에요. 그리고 몸 두께도요, 나일이 훨씬 더 얇아요. 그리고 사바나 모니터가 훨씬 더 통통해요. 뒷다리 보시면 뒷다리도 이렇게 좀 안정적으로 보이죠. 그런데 나일 모니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조금 더 튼튼하죠. 활동량이 사바나에 비해서 나무를 오르락 내리락, 그 다음에 수영을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다리가, 뒷다리가 좀 더 발달한 것 같기는 해요. 마지막 눈매는요, 비슷비슷해요. 사바나나 나일이나. 그런데 혀도 보면, 혀 낼름 한 번만 해줘. 오, 화면 너머로 태구가 보이죠? 오호. 자, 나일아. 나일아, 혀 낼름. 혀 낼름. 네. 혀 다시 한번 낼름. 불안한가 봐요. 머리를 한번 쓰다듬어 볼까요? 혀낼름. 너무 빨리 혀가 낼름하기 때문에 사바나하고 비교가 좀 힘든데요. 혀낼름. 안 하네요. 일단 풀어줘서 이제 좀 안정을 느끼게 해줄게요. 많이 긴장한 표정이 보이시죠? 괜찮아, 이제 편히 쉬어. 미안해. 혀는 뱀처럼 양끝이 갈라져 있죠. 보이시나요? 잘 안 보이시나요? 너무 빠르죠? 그리고 약간 블루빛이 돌죠? 아, 보이시죠? 네, 이런 차이도 있답니다. 자, 오늘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보편화된, 대중화된 왕도마뱀 중에서의 서열 1위 사바나 모니터와 서열 2인 나일 모니터를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오, 이렇게 나일과 사바나가 큰 물통을 넣어주면 이렇게 수영하는 모습도 볼 수 있는데요. 이 모습이 궁금하시다면 스마일러에 구경 오세요. 영상을 잘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꾹 눌러주시고요. 알람 설정도 부탁드립니다.